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 K-POP 아티스트와 팬들을 위한 채널 후스팬 TV의 조서연입니다. 어느덧 2019년도 마지막으로 접어들었네요.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좋았던 가수 또 앨범은 또 어떤 분들인지 댓글로 또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12월 마지막 주 주간 한터차트 탑10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12월 넷째 주 주간 음반 차트 탑10 10위는 몬스타엑스입니다. SBS 가요대전에서 멤버 주헌 씨의 자작곡을 선보이기도 했죠. 팔로우 파인즈가 이번 주에는 판매량 2,547장을 기록했습니다. 9위는 SNS에서 자카르타 콘서트 사진을 인증한 분이죠. IU 씨의 러브 포엠이 차지했네요. 44,043장입니다. 8위는 데뷔 16주년을 맞이한 분이죠. 유노유노 씨가 차지했습니다. 9위인 IU 씨와는 아주 근소한 차를 보였는데요. 3,486장입니다. 7위는 월드투어 러브 유어셀프에서 사용한 마이크 7개가 그래미 어워즈 주간에 경매로 출품한 그룹입니다. 방탄소년단인데요. 매버보더솔 페르소나가 3,580장을 기록했습니다. 6위는 최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정규 앨범 준비를 스포한 그룹이죠. 웨이션 V가 차지했습니다. Take Over The Me 3,639장을 기록했습니다. 5위는 이번 KBS 가요대축제에서 이루리의 부채춤 버전 퍼포먼스를 선보인 팀입니다. 우주소녀가 차지했는데요. 에즈유비 씨가 4,993장을 기록했습니다. 4위는 1월 7일에 첫 번째 팬미팅 헬로우픽스 티켓팅을 시작하는 팀입니다. CIX가 차지했네요. 헬로 스트레인지 플레이스가 7,643장을 기록했습니다. 3위는 26일에 디지털 싱글 믹스테이프 건데이즈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한 팀이죠. 스트레이키즈가 차지했습니다. 클레 레반터가 9,298장의 판매량 기록했습니다. 네, 2위는 엑소의 옵세션이 차지했습니다. 발매 이후로 계속해서 주간 음반 차트 상위권에 랭킹되는 앨범인데요. 이번 주간 판매량을 14,706장을 기록했습니다. 29일부터 31일까지 익스플로레이션 콘서트를 또 진행하죠. 마지막 날인 31일 콘서트는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31일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하는데 티켓팅 실패하신 분들 따뜻한 안방 1열에서 엑소 콘서트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12월 넷째 주 주간 음반 차트 1위는 바로 레드벨벳입니다. 올해 더 리브 페스티벌 앨범의 마지막을 장식할 피날레 앨범으로 컴백했는데요. 이전에 발매된 데이 1, 데이 2 버전의 곡과 또 이번에 새로 공개된 곡들을 포함해서 총 16곡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타이틀곡 사이코는 음원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자 아이돌 중에서는 올해 최초로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난 25일 SBS 가요대전에서 처음으로 무대를 공개했는데요. 리허설 중 멤버 웬디 씨의 부상으로 연말 무대가 모두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주간 음반 차트 1위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웬디 씨의 빠른 쾌유도 빌겠습니다. 네, 12월 마지막 주 주간 음반 차트 탑10 레드벨벳의 1위 소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데요. 2020년 1월 첫째 주 한터 차트 주간 음반 차트 탑10 어떤 팀이 1위를 차지할까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내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목소리) 이거 뭐야? 마음이 풍요롭다. 오, 진짜 상큼. 이게 좋다. 난 이거. 이렇게 생긴 사원 있어.